이제 7월 말이 됐죠? 한 8월 14일, 16일 이때쯤 계약 아닌가? 잠깐만. 16, 17, 18 이때 다 계약이죠. 18일은 다 계약이지. 18일에도 계약을 안 했다. 손 없죠. 그럼 18일 계약하고 그 다음 주쯤에 이제 내신자로 들어간단 말이지. 왜냐면 10월 초가 내신인데 우리 문제가 9월 말이 추석이야. 아니 뭔 말이냐면 8월 어? 9월 말이 추석이야. 8월 15일 이 껴있는 요 1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이때쯤 대부분 계약하잖아 요주에. 그러면 한 주하고 두 주째 여기 넘어가거든요. 9월로 9월 1일이 껴있어요 여기에. 이쪽 주말에 껴있나? 근데 문제는 10월 개천절 전후로 중간을 본단 말이지. 그럼 8월 요주부터는 아마 내신 자료를 줘야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 한 5주가량이 떨어질 거야. 9월 1일 금요일이야. 9월 1일 금요일이야? 그러니까 5주 잡으면 8월 말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7월 말이죠? 기본기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 이제. 정신 차리면 내신이야. 내신하면 늘 똑같잖니. 정신 차려. 그러고. 껐다 갔다 할게요. 너 안 추워? 나연 안 추워? 애들이 이 자리를 피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에어컨이 너무 추우니까. 내가 어제 중등관에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 근데 물어볼게. 나 중학교 때 영어가 A가 아니었다. 대부분 A죠? 그러면 더 웃긴 거 물어볼게. 중학교 때 영어 A면 고등학교 오면 1등급은 그냥 딸 수 있다. 나 어제 자료보고 충격받은 게 있는데 목일중 같은 경우는 A 받는 애들이 56%더라고. 고등학교 가서 56%면 5등급 아니에요? 중학교 때 100점 맞으면 그 A랑 저는 달라. 저는 늘 100이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와봤더니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중학교 때는 다 그런 생각 하잖아. 나 나중에 대학 어디 가지? 서울대 갈까? 연대 갈까? 고대 갈까? 좀만 지나면 중앙대도 좋은 학교야. 건국대? 건국대 완전 좋은 학교. 난 원래 국기를 좋아하지. 이런 태클을 타게 되는데 그런 태클 타지 말라는 거야.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일단 수시 챙겨야 돼. 기본입니다. 나는 수시 버리고 정시만 할래 하는 건 팔이 준영아 두 개가 있는 게 좋아? 팔 하나만 있는 게 좋아? 팔 두 개 있는 게 좋잖아. 물론 샹크스 같이 외팔이어도 센 애가 있지만 이거는 그럼 수시를 늘 1을 박아야 됩니까? 1, 1, 1, 1. 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대학의 입학선, 학생 종합전형을 썼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과라면 3.7, 8 정도, 문과라면 3.1, 2 정도는 써서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스카이 기준인가요? 스카이 기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건 상위 15개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3.78, 3점 초반이라는 건 스카이는 제외하고 중경외식 건동홍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경외식 건동홍숙 8개 학교까지 쓸 수 있어요. 양천고 선배 중에 웃긴 애가 있었는데 3.4였나 그래서 3.4. 더 웃긴 거 종합전형으로 건국대를 떨어졌나? 근데 중앙대를 붙었어. 이게 종합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정성평가, 이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 물론 그 내신 점수랑 그 다음에 평균이랑 표준편차 넣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좀 신기하죠. 그리고 관악고, 관악고는 영등포구 학교잖아요. 양천고가 아니고 3.3인 언니가 수시 6개 중에 5개는 소신이나 적정선에 지원을 하고 하나만 초상향,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하나만 초상향.
그래서 동국대를 썼는데 동국대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3점대라고 해서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 종합전형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3점대는 제가 말했던 8개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으면 앞자리를 좀 바꿔야겠죠. 3을 4로 바꾸면 끝났고 1이나 2,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 0으로 수렴하면 좋은 거야. 어? 저 0점인데요? 아니 인마. 미니멈은 1인데 1로 수렴한다고 해야겠네. 0으로 수렴하면 망한 거죠. 내신 0이 있는 건 뭐지? 아 근데 퍼센트로 상위 0점 몇 프로 나와서 이런 걸 수 있죠. 아 그렇죠. 근데 내신 평점이 너 내신 평점 몇이야? 저 0.8이요. 아 그럼 좋은 거겠죠. 내 말의 요지는 수시를 챙겨야 된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놓이는 순간은 내 내신 등급이 3점 후반인데 앞으로도 이 내신 등급 3점 후반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야. 그게 언제냐? 내년 이맘때다. 내년 이맘때. 내년 요 7월쯤이 되면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럼 저는 정시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모의고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 동안. 왜냐면 우리가 지금 9월 한번 보죠. 그리고 11월도 보거든. 그 내년 3월에 또 보고 내년 6월 안 봐. 그 올해만 안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울은 6월을 안 봐요. 그럼 요 세 번을 본 다음에 등급 정도 확인했을 때 국어가 한 2등급 이상, 수학도 2등급 이상, 영어도 1, 2, 이 정도. 탐구는 공부하면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내가 국영수가 평균 2등급인데 모의고사가 내신 등급은 3, 4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지. 저는 그냥 정시로 가겠습니다. 내 말에 잘 들어라.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은. 내신은 3, 4 등급인데 모의고사도 3, 4 등급이면 저는 정시로 가겠습니다가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 일이 없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없으라고. 제발. 제발. 겨울방학 때 늘 얘기했잖아. 1년 이거 시작하면 내신하다 끝난다고. 요즘 있으면 끝나게 생겼어. 지금 7월 말이야. 다음 달 8월이야. 9월 한 달 내내 내신 공부하다가 10월 내신 보죠. 그리고 한 몇 주 텀 있다가 잠깐 몇 주 텀이에요. 왜냐하면 12월에 또 내신을 보니까. 그럼 11월쯤부터는 할 거 아니냐 내신을. 그러니까 10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한 몇 주 있다가 2주 정도 3주 있다가 바로 또 내신 할 거 아니야. 12월 초에요? 중에요? 많이? 그게 좀 다른데 작년 기준으로 말하면 12월 한 10일 전후. 12월 10일 전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모르던 애들이 우르르 와 있어. 그럼 쌤 쟤는 누구예요? 쟤네? 예비 고1. 에? 이래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정신 차리면 다시 더워져 있어요. 다시 반팔 입는다고. 그 정신 차리면 너무 추워. 이제 고3이래. 오잉? 어, 다시 반팔 입잖아? 100일 남았대. 어? 하고 좀 추워진다 싶으면 갑자기 수능시험장에 앉아있어. 그리고 정신 차리면 다시 재수학원에 앉아있다고. 생각없이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야. 그 수시를 챙기는 사람의 이득 중에 하나가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죠. 대학 쓸 때는. 근데 평점이 괜찮다 하면 3학년 2학기 내신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중간고사 10월에 보는 거 거의 공부 안 하고요. 심지어 기말고사는 수능 본 다음 주에 본단 말이야. 그걸 누가 공부하니? 아무도 공부 안 해. 그때 시험범위 한번 훑어보고 가잖아? 그럼 너 혼자 단독 전교 1등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년 됐을 때 내가 지금 한양대를 다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시로 다시 쓸 수 있다. 왜냐면 내 평점은 더 떨어져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2점대였는데 마지막 2학기 중간 기말을 잘 봐서 3학년 나 혼자 거기 1을 박아놨으면 1점 후반대가 됐거나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다시 수시로 쓰면 돼요. 그럼 최저는 어떻게 맞춰? 최저는 그때 자신 있는 과목 다시 봐서 맞추면 되지. 최저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 고대를 제외하고. 아, 고대 안 가면 되지. 연대 가면 되잖아.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제 제자 중에 광영구 알아요? 광영구라고 있어. 광영여고랑 광영구랑. 걔가 3학년 때는 중앙대 전액장학 받고 갔거든.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됐나 보죠? 다음에 다시 수시 넣어가지고 연대 붙었어요. 그래서 연대 갔어. 그럼 재수했지만 똑같이 재수학원에 앉아있던 게 아니지. 그건 나쁘지 않아. 결론, 수시가 엄청 중요해. 근데 수시 점수를 올리려면 그걸 모르나? 지금 우리 반도 화목반도 그런 애도 있는데 방학 때는 쉬고 내신 때 올게요. 이게 내신 점수를 올리려면 언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신 때 공부하면 되지. 그땐 다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래야 차이를 만든다. 5번! 서론이 길었네. 자, 주어진 문장을 읽고 근거가 될 만한 건 체크한 다음에 각 번호 사이의 응집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너 내 말 들려? 김시현, 내 말 들려? 에어컨 바로 앞에 앉으면 안 들리지 않아? 김시현! 안 들리지? 주어진 문장. When the team painted fireflies light organs dark. 팀이 칠했을 때 firefly가 뭘 것 같아요? 반딧불일 것 같아요. 반딧불이의 light organs를 어둡게 칠했을 때입니다. 69페이지요. A new set of bats took twice as long to learn to avoid them. 현관펜 들어서 A new set of them부터 현관펜. A new set of them. 아, set of bats네. 뱀이 아니에요. Set of bats. Took twice as long to learn to avoid them. 자,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세트의 박지라는 건 앞쪽에 올드한 세트의 박지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박지가 한 세트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세트고 took twice as 할 때 이렇게 동급 비교해도 앞에 배수사가 있으니까 뭐뭐 보다가 되거든요. 그럼 뭐 보다잖아. 그럼 비교하는 건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쪽에 어떤 그 박지가 무경아 박지가 뭘 배웠던 것보다 이건 두 배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앞쪽에 여전히 뭔가를 했을 때 일단 결과가 하나 있어야 돼. 다시 주어진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세트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세트 이전의 세트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두 배나 걸렸다니까 앞쪽에 그걸 피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가 있었겠죠. 그래야 두 배 걸린다 비교할 거 아니야. 맞죠?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아래쪽 지문 들어갈게요. Fireflies don't just light up. They're behind to attract mates. 모르는 나라는 모르는 대로 할게. 반딧불이는 빛을 내는 건 아니야. 그들의 behinds를 mate를 attract 하려고. They also glow. glow가 빛내답니다. 또한 빛을 내요. To tell bats not to eat them. 먹지 말라고. This twist. 이러한 twist는 in the tail of the tree. 이런 거에서 that gives fireflies their name. 반딧불이한테 이름을 줬던 was discovered by Jesse Barber and his colleagues. 발견됐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the glow's warning role. 그 빛내는 것에 명사로 썼죠. 그 빛이 나는 것에 경고하는 역할은 benefits both fireflies and bats. 둘 다한테 이득이 돼요. Because these insects taste disgusting. 왜냐하면 맛이 역겹거든. To the mammals, 포유류한테요. 아직까지 우리가 찾고 있는
뭐 기존의 박쥐 세트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번 D. When swallowed, 삼켜졌을 때 chemicals released by fireflies cause bats to throw them back up. 화학물질이요, 반딧불이가 release한 유발해요, 박쥐한테 토해내라고. 2번 D입니다. The team placed 8 bats in the dark room. 팀이 8마리의 박쥐를 두었어요, 어두운 방에. With 3 or 4 fireflies. 3마리야 혹은 4마리의 반딧불이와 함께. Plus 3 times as many tasty insects. 추가로 3배나 더 많은 맛있는 곤충과 함께. Including beetles and moths for 4 days. 4일 동안이요. 3번 D. During the first night. 첫째 날 동안 all the bats captured at least one firefly. 모든 박쥐는 최소한 한 마리의 반딧불이를 잡았대. 이거 실험의 결과 같죠? 4번 D. But by the fourth night. 근데 4일 뒤 most bats had learned to avoid 형광펜. Most bats had learned to avoid fireflies. 4번 뒤에 대부분의 박쥐가 had learned to avoid fireflies. 4번 뒤에 있네. 4번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4일째 되는 밤에 대부분의 박쥐가 반딧불이를 피하는 걸 배웠대요. 맞아? 그게 우리가 찾던 결과 아닌가? 주어진 문장에 피하는 걸 배우는데 2배 이상 걸렸다며. 2배나 더 길게 걸렸다며. 맞죠? 그럼 답 몇 번밖에 안 되니? 답 5번밖에 안 되잖아. 여기서 피하는 하나의 결과가 있었고 그거랑 비교해서 2배 걸렸겠지. 맞아? 이게 첫 번째 풀이법. 두 번째 이렇게 해도 된다. 2번 뒤에요. The team placed 8 bats in the dark room의 형광펜 쳐봐. 2번 뒤에. 2번 뒤에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7하는 거 또 쳐. 3번 바로 앞에 보면 days라고 써있죠. 그 한 줄 위로 가면 그거 four days라고 써있지. 맞니? four days 형광펜. four days. 잠깐 나 좀 봐봐. 이 첫 번째 실험을 며칠 동안 한 거야? 4일 동안 한 거야. 3번 뒤에 during the first night 형광펜. 첫째 날 밤. 4번 뒤에 but by the fourth night 현관펜. 4일째 밤. 맞아? 그럼 나와 봐봐. 구조로 풀었으면 여기서 실험 시작했다. 4일 동안 이 실험의 결과 안 끝났어 아직. 첫째 날, 넷째 날 하고 첫 번째 실험이 끝났다. 새로운 박쥐 세트가 그 다음에 들어오겠죠. 맞아요? 첫 번째 실험 한 다음에 이후에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실험의 구조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봐. 해석해볼게. 1번 아까 읽었기 때문에 한글로 할게. 반딧불이는 단지 그들의 뒷면 즉 꽁무니에다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짝을 끌어들이려고. 그들은 또한 not just가 not only입니다. 짝을 끌어들이려고 빛을 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빛을 내죠. 박쥐한테 먹지 말라고요. 2번 이러한 반전은 this twist 그 특성의 이야기에 반딧불이한테 그들의 이름을 주었던 빛을 낸다는 거죠.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colleagues는 동료입니다. 3번 뒤입니다. 빛을 그 빛의 경고의 역할은 이득을 줘요. 반딧불이와 박쥐 모두에게. 왜냐하면 이러한 곤충의 맛이 역겹거든요. 포유류한테는. 포유류가 누구니? 이 그래서 박쥐. 박쥐한테 네, bats 역겹거든요. 4번 뒤 삼켜졌을 때 화학물질은 반딧불이에 의해 방출된 유발합니다. 박쥐한테 토하라고요. 5번 팀이요 8마리의 박쥐를 어두운 방에 두었습니다. 3마리나 4마리의 반딧불이와 추가로 3배나 많은 맛있는 곤충과 함께요. 포함합니다. 딱정벌레나 모스, 나방을 포함해서요. 4일 동안 했답니다.
6번 첫째 날 밤에요. 모든 박쥐는요 잡았대요. 최소한 한 마리의 반딧불이를. 그럼 토했겠죠. 7번 그러나 4일째 되던 밤에 대부분의 박쥐는 배웠습니다. 반딧불이를 피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다른 먹이를 대신에 잡았죠. 8번 그 팀이 반딧불이의 빛이 나는 장기를 어둡게 칠했을 때 오일건스가 장기입니다. 새로운 세트의 박쥐들은 두 배가 걸렸습니다. 길게 피하는데 그들을 피하는 걸 배우는데. 9번 오랫동안 간주되었죠. 반딧불이의 bioluminescence 발광입니다. 발광 빛을 내는 거야. 생물 발광. Mainly acted as, act as는 역할을 하다, serve as와 같아요. Mating signal, 짝짓기 신호로서 역할을 한다고 간주됐었죠. 빛을 내는 건 짝짓기 때문에 그런가 봐. But the new finding explains, 근데 새로운 결과가 설명하죠. Why firefly larva also glow, 왜 반딧불이 유충도 또한 빛을 내는지. Despite는 전치사, being immature for mating, 불구하고죠.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짝짓기. 걔네들이 짝짓기를 할 수 없지만 빛을 내는 이유는 먹지 말라는 거야. 이 글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고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건 1번, 9번입니다. 1번, 9번. 전개 방식은 실험 및 연구로 봐도 되고요. 뭐 통념 및 비판으로 봐도 돼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새로운 연구 해봤더니 그렇지 않대요. That's 6번. 어휘추론은 앞뒤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선택형은 실제로 숙제로 푸는 모의고사에 만난 적이 거의 없죠. 내신은 있긴 한데 올해 6월 모평에서는 선택형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수능에 어떻게 푸는지는 알면 된다. 앞뒤에 근거 있다. 100% 있다. 첫 줄, 천천히 문맥을 찾아볼게요. Why does? 라고 하면 이거 의문문이죠? 맞아? 나 봐봐. 지난주에 됐어. 너 그거 알아? 어? 하면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질문에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 Why does? 다시 글을 보세요.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왜 퓨어한 연기가 영화에서 not seem unnatural. 이렇게 이중부정이 오면 not과 on을 지우면 되죠. 자연스럽게 보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부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을까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잖아. 맞죠? To the audience, 관객한테 who after all are accustomed in real life. 이 사람들은 결국에 익숙한 거죠. 현실에서 to people, 사람들한테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그 사람들의 표현은요, more or less하게 indistinct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지. 왜 순수한 연기라는 게 왜 자연스럽게 보일까?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Most people's perception, 대부분 사람들의 perception은 in these matters에서 is not very sharp. 아주 날카롭진 않아요. They는 most people이죠. 일반 사람들은요,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면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에 있지 않아요. The player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그들의 동료의 사람들의 어떤 연기를 면밀하게 보지 않나 봐. Either in real life거나 at the movies거나. 포인트는 closely하게 observing 하는 습관이 없다고. They are. They는 여전히 일반 사람입니다. They are disappointed, satisfied. 그들은 실망합니다. 만족합니다. With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Grasping 모르면 what they see로 하면 되잖아. 면밀하게 보지 않는데 그럼 본 것에 실망하겠어? 만족하겠어? 여러분 문맥이 면밀하게 꼼꼼히 보지 않는데요. 그냥 그 본 것의 의미에 뭐 하겠어? 만족하겠죠. 여기서 못 잡겠으면 다음 문장 보면 된다. Does, A 바로 아래. Does,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ilm actors. 그들은 종종 take in, 받아들여요.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들을요, 영화 배우들의. More easily, 더 쉽게. Tha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그냥 강조된 표현을 더 잘 받아들인대. 그럼 떠지는 인과잖아. 본 것에 만족하니까
과도하게 강조된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겠지. 맞아요? 형광펜 들어. A의 두 줄 위에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까지. 그걸 면밀하게 안 본다. 그 다음 A 바로 아랫줄. With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Does 문장도 다 쳐버리세요. Does도. 그냥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을 받아들여요. A번은 100% satisfied예요. 앞뒤에 문맥을 다 줬다.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을 더 잘 받아들인대. 더 쉽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A에서 세 줄 아래죠. And as far as lovers of art. 그리고 as far as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are concerned. Concerned는 뭐 이런 거. They do not look at. They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s for imitations of nature. 그들은 영화를 보는 건 아니야. 자연의 이미테이션을 위해서. But for art. 예술을 위해 보는 거지. They know that. 그들은 알아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Artistic real representation. 예술적이거나 현실적인 representation. 표현이라는 게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 depicted. 형광펜 들어서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까지. 질문. Making clear라고 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뒤쪽 얘기는 좋은 거야. 그럼 B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They know that 하고 블라블라 나간 거잖아. 이 사람들 누구냐면 예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게 예술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술을 사랑한다며. 맞아? 여기는 artistic이겠네. artistic. 집중해라. B는 예술적 표현이라는 게 더 좋다는 거겠죠. 하고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래에서 네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다섯 줄이구나. Things that in real life. 자, 물건들이요. 현실에 있는 물건들. Are imperfectly realized. 불완전하게 현실화되어 있고. Merely hinted at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 appear in a work of art. Complete, entire, and. And에 세모치고. 자, 앞쪽에 complete, entire 형광펜. 그래, 놔봐. And는 방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완전하고 얘도 온전 아니잖아. 이거랑 똑같은 방향이 많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free냐 inseparable냐 바로 뒤에 형광펜 from irrelevant matters. 형광펜 from irrelevant matters. irrelevant를 몰라도 일이 붙었으니까 이게 좋은 말일 것 같아 안 좋은 말일 것 같아? 안 좋은 말일 것 같아. 안 좋은 것들이 있어야지 좋은 거니 없어야지 좋은 거니? 없어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free가 들어가야겠다. free. irrelevant는 관련이 없느냐. 관련이 없는 것들이 없이 완전하고 전체적인, 완전하고 온전한.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맞아? 이렇게 하면 답은 5번입니다. C에다가 함정을 넣어놨고 B는 너무 쉽고요. A는 그냥 문맥으로 보는 겁니다. 다 앞뒤에 근거가 있었네요. 답은 5번. 넘어가 보자. 이거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 좀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가, 아이나, 연기가 엄청, 연기 같은 게 잘하는 거야? 아니면 자연스러운 게 잘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게 잘하는 거 아니냐? 연기인지 모르겠는 거? 살인자가 나오면 진짜 살인자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순수한 연기가 더 잘 이해된다고 하네. 그런가요? 순수한 연기 이런 겁니다. 기쁘다. 슬퍼. 다시 기뻐. 1번. 깜짝이야. 일찍 와.
왜 늦었어? 앞에 학원 몇 시 끝났어? 아주 예의 없는 학원이네. 그 학원 어디야? 어디야? 어? 김종길 국어 이거, 이씨. 종길이 형 이거, 앉으세요. 종길이가 어디, 아, 종길이래. 김종길 학원이 어딨죠? 센트럴 쪽에 있냐? 아. 지저스다. 우리 76페이지에요. 1번. 왜 순수한 연기가 영화에서 부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을까, 관객한테? 관객은 결국에 익숙하잖니? 현실에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표현이라는 게 more or less, 다소. indistinct, 불분명한. 그럼 불분명한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익숙한데 왜 순수한 연기라는 게 그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을까?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의 perception, 인식은 이러한 문제에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죠, 그런 거. 3번, they are not in the habit, 그들은 습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면밀하게 관찰하는 연기를 features가 특징인데 얼굴의 특징은 이목구비야. 이목구비의 그러한 연기 를 면밀하게 보진 않죠. 그들의 동료의 사람들의 현실이건 영화건. 그러니까 면밀하게 보지 않는데. 4번. 그들은 만족해요. grasp, 쥐다, 잡다. 머리로 뭔가를 쥐는 건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만족하죠. 5번. 그러니까요. they often taken.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종종. 과장된 연기를요. 영화 배우들의 더 쉽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보다. 하고 끝났어요. 1번에서 주제를 던지고 2, 3, 4, 5는 일반 사람들이 왜 그걸 부자연스럽다고 보지 않지에 대한 이유야. 6번부터는 글이 나뉘어진다 이제. 그리고 as far as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야, 지하가. 뭐뭐 하는 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 관련된 한. are concerned가 관련되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화를 자연의 모방으로 보진 않고, 여길 봐! 나 보지 말고! 아, 여자가 수업 중간에 나 쳐다보는 건 많이 있는데. 아, 왜 나만 보고 있어? But for art. 예술을 위해 보는 거죠. 6번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 때문에 보는 거야. 7번. 예술 애호가는 알죠. 예술적 표현이라는 건 항상 설명해주고, 세련되게 하고, refining. 그 다음 명료하게 해주죠. 그 묘사되고 있는 사물을. 8번, 현실에 있는 것들은요, 불완전하게 실현되어 있고, 단순히 암시되어 있고, entangle, 얽히다, 뒤얽히다. 다른 것들과 뒤얽혀 있는 이런 것들이요. 보이죠? 현실에 있는 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술작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무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즉, 현실에서는 별거 아닌 게 예술 속에 들어가면 완전하게 보인대요. 9번, 이것이 사실입니다. 영화 연기에서도 사실입니다.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에서 주제를 던져 왜 그 순수한 연기가 부자연스럽지가 않을까 하고, 2, 3, 4, 5 여기가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선 이래서, 6, 7, 8, 9 얘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관점에선 이래서. 정리하면 1번 주제 뭐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4, 5번과 그 다음에 8, 9번에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 전개 방식은 첫 번째로 질문과 답변, 두 번째로 비교와 대조, 세 번째로 인과도 있네요, 인과. 이유를 설명해주고, 애초에 why를 물어봤으니까. 좋아! 7번하고 쉬게 해줄게. 저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는데 연기를 엄청나게 잘했지. 단 한 번도 무대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왜냐면 내가 웃음을 못 참아. 할아버지 역할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데
그 대회사가 티키타카가 안 돼. 내가 자꾸 웃으니까. 나 때문에 계속 잘리고 잘리고 잘려서. 결국에서, 무대 조명.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 안타깝습니다. 웃음만 잘 참았다면.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했다고 했죠? 그럼 한 15분 만에 나라는 사람을 학부모님들한테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설명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 개의 유머 코드를 넣어놨어. 그게 터져야 돼. 그 중에 하나 이거였어. 내 이제 수업 특징 설명하다가. ISTP. 아, ISTJ. ISTJ도 웃을 수밖에 없냐. 유쾌야. 하고서는, 그러면 내 이제 기대는 엄마들이, 한 요 정도. 를 생각했는데, 엄마들이 ISTJ가 뭔지 모르나 봐. 그래서 ISTJ도 웃을 수밖에 없는 유쾌 하면서 엄마들 봤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정적이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순간에 나 혼자 내가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웃기려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내가 너무 재밌더라고. 그 웃음이 나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침치네.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제가 제일 괜찮아 보여야 돼. 첫 번째 가만히 있을 때 말 안 하고 두 번째 그냥 말만 할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서 한번 웃는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굉장히 하이톤으로 웃습니다. 이렇게 웃잖아.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 하지만 이제 엄마들이 초반에 나를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어? 저 귀여운 자식은 누구지? 귀여워서? 엄마들 다 나한테는 누님들이잖아. 한참 나는 애기지 엄마. 그 누님들한테 비하면. 뭐야? 7번 하고 쉽게 해줄게요. 빈칸입니다. 빈칸은 목표만 잡고 재진수를 찾고 일치불일치로 풀어 제끼면 된다. 빈칸은 한 줄, 두 줄 입니다. 자, 7번에 별표 치자. 이거 맞췄으면 엄청 잘한 거야. 틀렸어도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몇 개의 보기를 말해줄 텐데 그거 골랐어도 잘한 거예요. 하지만 제 원하는 방향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빈칸 두 줄 위에 testing allows us not merely to confirm our theories, but to point testing은 우리한테 to confirm our theories가 아니고 빈칸을 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나봐 이제 testing은 우리한테 빈칸 하게 하는 거잖아. 이거 찾아 이거 testing이 우리한테 뭐 하게 하냐고 testing.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으면 직전 문장의 문맥을 봐야 되니까 빈칸에서 세 줄 입니다. The real power of scientific testability. Testability의 세모처럼. 진짜 힘, 과학적인 testability의 진짜 힘은 is negative, not positive.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럼 빈칸에 들어오는 건 부정적이게 하는 게 들어오면 되겠다. 맞죠? 간문장에 써 있잖아. 야, 이거 끝났어. 보기 다섯 개 중에 안 좋은 말이 하나고 좋은 말이 네 개면 그거 답이잖아. 뭐 이깟거 오답률 70. 와 진짜 바보들. 1번 ignore 부정적이죠? 1번인가 보네. 2번 falsify. shoot. 나 봐봐. 이게 뜻이 뭐야? 틀리다. 네 틀린. 잘못된 이런 거죠? ify에 전미사가 붙으면 다 동사 만들어요. 잘못되게 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 뜻을 몰라도 falsify니까 뭔가 안 좋은 거 알잖아. 아, 발음도 false잖아. 선생님 false가 왜 안 좋은 거예요? 그 f word 다 이런 미안합니다. 아무튼 뭐 안 좋은 거 같아요. 2번. 그럼 1, 2번 중에 하나인가 보네. 3번 intensify the argument. 야 논쟁을 강화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 그러면 3개 중에 하나인가 보네. 4번 without those. 뭔가 without, out이니까 밖으로 빼버리는 건가 보다. 얘도 안 좋은 거죠. 그럼 1, 2, 3, 4 중에 하나네.
5번, reject those. 1, 2, 3, 4, 5 중에 하나잖아, 이런 씨. 못 찾겠어. 첫 줄, 재진술 찾아야 된다. Often in social scientific practices. 아, 종종 사회과학에서요. Even where evidence is used. 증거가 쓰이는 곳. It is not used in the correct way. 어, 증거는 올바르게 안 쓰인대요. For adequate scientific testing. 테스팅에 세모 치고. 아, 과학적 테스팅에 증거가 똑바로 안 쓰인대. 그럼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In much of social science, 많은 사회과학에서 evidence is used. 증거는 사용되죠. Only to affirm. 오직 affirm 하려고. A particular theory를. 이게 뭔 소리냐면, to search for the positive instances. 긍정적인 경우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 쓰이는 거래. That afforded. But, 근데, these are easy to find. 이런 것들은 찾기가 쉽고, and lead to the family dilemma. 딜레마를 이끌죠. In the social sciences에서, where we have two conflicting theories. 두 개 충돌하는 이론이 있는 곳에서요. Each of which can claim positive empirical evidence in its support. 각각이 긍정적인 증거를 주장해요. 그것을 지지하면서. But which come to opposite conclusions. 근데 결과는 정반대야. 이게 딜레마라는 거야. 긍정적인 것만 찾으니까. How should he decide between them? 물음표의 세모.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건 이건 거야. 긍정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딜레마가 생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 어떻게 결정해? Here the scientific use of evidence may help. 여기 이 과학적 사용, 증거의 사용이 도움이 될 거다. For what is distinctive about science? 과학에서 distinctive 한 것은요. is the search for negative instances. 부정적인 경우를 찾으면 돼요. 즉, the search for ways to falsify theory. 이론을 잘못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된대. Rather than to confirm it. 아, 이제 알았어. 형광펜 들어. 오케이. 빈칸에서 다섯 줄 위에 For what is distinctive about science is the search for negative instances. 부정적인 경우를 찾는 거고 계속 쳐야 된다. The search for ways to falsify a theory까지 쳐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The real power of scientific testability is negative까지 쳐봐. Negative. 아, 오케이. 테스팅을 찾으러 가봤더니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긍정적인 걸 자꾸 찾아내니까 딜레마가 생긴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정적인 경우를 찾아서 falsify 하면 된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론은. 맞아?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가 봐. 그래서 직접 문장이 부정적인 거라고 했구나. 다시 우리 사진과 뭐냐면 부정적인 경우 찾아서 그 이론을 falsify 하면 돼. 우리한테 그렇게 하게 시키겠죠? 독 1번입니다. Ignore the evidence against them. 틀렸죠?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서 falsify 시켜야 되잖아. Ignore 하면 안 돼요. 1번 내용 불일치. 2번 falsify them 맞아요. them이 지금 빈칸 문장에 있는 theories니까 falsify them은 맞아. 근데 뒤에 using positive evidence가 맞니? 틀렸죠. 부정적인 경우를 찾아서 falsify 해야 되지. 3번 intensify the argument. 논쟁을 강화합니다. 충돌하는 이론 사이에. 아니죠. 그 해결책을 말해준 거잖아 지금. 충돌하는 이론을 어떻게 결정해? 부정적인 거 찾아서 제껴. 맞죠? 3번 틀렸어. 4번 without 뭔가 빼내는 건가 봐. those that do not fit the evidence. 증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제거. 증거에 맞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거잖아. 그걸 찾아서 falsify them. 제거. 4번 괜찮은 것 같아. 5번 reject those. 제거하는 거. 부정적인 경우가 부족한 걸 제거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 걸 찾아서 제거해야지. 뭔 소리냐면 나봐봐. 다 끝났어. 4번과 5번은 정확하게 정반대 내용인데 4번에 있는 without 있잖아. without. 이게 뭔가 잡초? 이거 밖으로 빼는 거. 빼내는 걸 거 아니야. 의미가. reject도 제거하는 거 맞죠? 이 둘의 목적어는 those로 똑같잖아. 그치?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4번은
4번은 뭐냐면 증거와 맞지 않는 거예요. Do not fit. 얘는 뭐냐면 부정적인 경우가 lag이야. 네거티브가 lag한 걸 제거한다.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현관 펼쳤잖아 우리. 빈칸에서 네 줄 위로 가보세요. 아, 다섯 줄 위로. 현관 펼친데. For what is distinctive about Zion is the search for negative instances야. 부정적인 경우를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falsify a theory야. 맞니? 맞아? 그럼 보기 보면 틀린 거야. 부정적인 경우가 없는 걸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 걸 제거해야 돼. 보기 5번에, 나 좀 봐봐. 보기 5번에 얘를 have로 바꾸면 보기 5번도 답이야. 부정적인 경우가 있는 걸 제거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5번은 정반대로 쓰는 거다. 이때 굉장히 많이 틀렸고 5번을 엄청 골랐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걸 찾아 제거하니까 5번은 부정적인 게 없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게 없는 걸 거부한다. 부정적인 걸 찾아서 그게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약간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추론이 돼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면 The search for negative instances to falsify a theory입니다. 맞아요? 찾으라고 부정적인 걸. 부정적인 경우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찾아야 돼. 맞아? 나와봐. A라는 이론이 있고 사회과학에서 B라는 이론이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지. 해서 증거를 찾아봤더니 J.O.가 초단위보다 힘이 세요. 80인데 내가 이겼어. 물론 표본이 굉장히 적지만 B가 아 무슨 소리야. 여자가 남자보다 힘 세. 응? 우리 엄마가 아빠 이겨. 긍정적인 걸 찾았죠 둘 다? 근데 둘의 결과는 정반대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결정해? 그때 부정적인 경우를 찾아서 한쪽을 제끼는 거야. 장미란이랑 제이유랑 싸우면 누가 이겨? 장미란이 이기죠.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힘 세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잠깐 이렇게 해볼까? 그 힘이라는 건 물리적 힘이 아니고 사회적 힘을 말하는 건데 아빠가 엄마랑 싸워서 아빠가 이긴다. 우리 집은 아직도 손 한 번밖에 없죠? 사회적인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치고받고 말고 UFC처럼 엄마랑 아빠랑 이게 하는 거 말고 아빠 이겨? 야 아빠 돈 많이 벌어 가지. 아 돈 많이 버는 사람 아직 이기고 있다. 아빠 은퇴하면 이제 아빠 끝났네. 그때 엄마 이길 것 같아. 왜 그때 이제 그때는 엄마 이길 것 같아. 아빠가 이겨 아직? 아빠 뭐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그러면 아 그래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과장됐군요. 아빠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어 그냥? 아니야. 혼자서는 아빠하고 엄마는 동생 혼나는 걸 아빠 혼자서 아빠가 내놔서 엄마는 조용히 그거 아빠가 이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제일 조종한 거야. 너네 자고 있을 때 아니 왜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해? 왜 내가 맨날 뭐라고 해야 돼? 당신 할 게 뭐야? 내가 뭐라고 할게 내가. 알았어 알았어. 나한테 말하지 마. 아버지 거기 연기하는 거야 이제. 사회적으로 결국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 거지.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남녀차별주의자예요. 뭘 차별하는가? 남자 여자는 달라. 난 그 다름을 인정해. 그럼 남자 여자 똑같이 보면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남자가 지배해야지. 여자가 세상 지배하면 망해. 예시 말해줘? 박근혜. 반박해. 했더니 쌤 독일 총리는 메르켈인데요? 꺼져. 우리나라 제안으로 말한 거야. 또 말해줘? 신사입니다. 아 신사 미안해. 취소! 민비. 민비. 민비가 그 고종보다 힘이 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러시아 형들 들여보냈죠? 데려왔잖아. 그래서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방사능 먹은 옆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같이. 그래서 우리 땅에서 청구 전쟁하고. 맞지? 남자가 집에 해야 돼. 선생님, 남자가 집에 해도 망하는데요? 누구?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자를 누가 지배하는가? 여자가 지배한다. 진짜야. 근데 말해볼까? 나 엄마랑 싸워서 이긴다, 손. 남자 중에. 아무도 없지? 봤지? 내 말이 다 맞아. 그래서, 이 불나고 위험하면 다 여성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원래, 잠깐만, 약자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가 약자인데. 엄마도 여자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냥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 극단주의자 애들 있잖아. 남자가 짱이야, 남자가 짱이야, 여자가 짱이야, 여자가 짱이야, 이런 애들 있잖아. 연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서. 한쪽에 치우쳐져서 된 거라고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1번. 1번입니다.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한글로. 1번. 종종 사회과학의 실행에서요. 심지어 증거가 사용되는 곳에서. 증거는 올바른 방식으로 쓰이진 않아요. 적절한 과학의 검증에.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비판을 하는 거지. 사회과학에서 증거가 제대로 쓰이질 않는데요. 2번, 많은 사회과학에서 증거가 사용되는데 오직 affirm, 증명하다, 확인하다, 특정 이론을 증명하려고만 쓰여요. 즉, 탐구하는 거죠. 긍정적 경우만을, 그것을 지지하는, uphold, 여전히 비판. 3번, 근데요, 이런 건 찾기가 쉽고요. 친숙한 딜레마를 이끕니다.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두 개의 충돌하는 이론을 갖게 되는. 각각은 주장하죠. 긍정적인 empirical은 경험적인입니다. 경험적 증거를 그것에 지지해서. 그렇지만 그게 정반대의 결과로 가게 되는. 3번은 딜레마가 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4번, 어떻게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할까요? 5번, 과학적 증거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6번, for 주어 동사 쓰면 for는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과학에 관해서 distinctive. 특별한 것은, 특징적인 것은 바로 부정적 경우를 탐구하는 거예요. 즉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죠. 이론을 틀렸음을 입증할, falsify가 틀렸다고 입증하다요. Rather than to confirm it, 그것을 확인하기보다는. 7번, 과학적 검증성의 진정한 힘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8번, 검증이라는 건 우리한테 not merely가 not only입니다.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다 똑같이 써요. 우리의 이론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without이 제거하다. 그러한 이론들을 제거하는데 하게 해주죠. 증거와 맞지 않는 것들을요. 주제문 7, 8번에 몰려있죠. 7, 8번. 전개방식, 통념비판, 문제점 원인 해결책으로 다 봐도 돼. 질문 답변으로 봐도 돼. 다시 통념비판, 문제점 해결책, 질문 답변으로 다 봐도 된다. 질문 7번 방금 했던 7번 맞췄다 손. 어우 꽤 많아. 내리세요. 아, 엄청 잘했네. 잠깐 쉬었다 하자.